나는 왕이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죠, 고민님. 네. 제가 작년 겨울에 여기서 이 전기장판을 사갔는데 사용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돈으로 바꾸러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응. 이 전기장판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겨울 지났어. 예? 겨울 지나서 이제 필요가 없다고. 원래 이게 전기장판이 겨울에만 사용하는 거죠. 아니, 원래 전기장판은 겨울에만 사용하는 거 나도 알아요. 예. 근데 겨울이 지나도 너무 지났어. 내가 이거 키워주다가 아주 그냥 뜨거워 죽을 뻔했어 아주 그냥. 지금도 막 거꾸로 입고 달아온다니까. 지금 어떡할 거야 지금. 아, 나 더워 죽겠어. 어떡하지? 어머,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형빠. 나 좀 시켜줘. 대중님. 어? 싫었죠? 시켜달라고. 여기 딱 기다리고 있어. 마미! 마미! 시켜달라고. 기다려. 마이드 어떠서 뼈어머 메이너지? 어머 잠깐. 아, 헬로. 아, 정여사님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 왔지? 여기 전기장판 파는 곳. 전기 영어라면 피카츄. 예? 피카 피카. 아니 다름이 아니라 따님이 전기장판을 사고 겨울이 지났다고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네요. 어머 어머 통화하는 모습. 어머 못생겼어. 어 못생겼어. 이거 바꿔줘. 이거 바꿔줘. 아니 저희 제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겨울이 지났다고 돈으로 바꿔드립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름이어서 내가 여기 이거 대나무 돗자리 사갔는데 새거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달라는 거 아니야? 아니 대나무 돗자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국 남아. 예? 누웠다 일어났는데 자국이 남는다고. 원래 이게 장시간 좀 누웠다 아이, 보면 장시간 예. 누워있다 보면 자국이 남을 수도 있는 거. 근데 이건 자국이 남아도 너무 남아. 아주 내 등짝에 빨래판이야. 아주 빨래하고 난리가 났어. 그냥 바꿔줘. 혹시 여사님이 응? 돼지처럼 뚱뚱하셔서 너? 어 맞아 요즘 나 살찐 것 같아. 내가 40, 50, 60 이게 건방지. 아직도 지금 아직 그냥 맨날 무시하지 마. 내가 그럴 줄 알고 오늘 내 친구 불러왔어. 친구요? 세계적인 탑 모델 미란다 콜! 우리 미란다 코가 미스터 송 좋아하나 보다. 유부녀 아니에요? 어머. 유부녀잖아요. 유부녀한테 무슨 유부녀한테 무슨 너? 우리 미란다 거 무시하지 마. 우리 미란다 거는 세계적인 완판녀야. 아, 어떤 것도 다 들면 다 완판된다고. 정말요? 미란다 거 보여줘. 그렇지? 아, thank you. 어? 그래? 그렇지? 예? CF 노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 아, CF 노리는 거. 한국 CF 노리는 거잖아. 어머. 아, 브라 언니 브라. 브라 브라 언니 브라. 왜요? 물주다가 이게 좀 치워요. 우리 브라운 무시하지 마. 그래서 우리 미란다 커가 미국에서 키우던 개를 직접 데리고 왔어. 너 큰일 났어. 미란다 커가 뭐지? 와! 와! 와, 이 개 이름이 뭐예요? I'm Miranda Kerr. This is Brownie Kerr. Brownie Kerr. 개커. 바꿔줘, 빨리 바꿔줘, 바꿔줘. 아, 진짜 Good 이렇게 boy. 하셔도 절대 바꿔드릴 수 없어요. 알았어, 안 바꿔갈게. 어? 왜요? 오늘 정여사 마지막 회니까. 아, 그럼 어떡해요? 괜찮아, 미란다 거랑 미국 가서 바꿔줘 하면 돼.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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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전 이 학교에서 그나마 똑똑한 담임 선생님 똑딱이래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것은 우리나라 국기죠. 그럼 이건 어느 나라 국기죠? 다른 나라. 잘했어요.
자, 다음은 결주부전 문제입니다. 용왕이 자라한테 토끼의 간을 구해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이 약해서. 잘했어. 자, 다음 시간은 체육 시간입니다. 건강 상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발은 제2의 심장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맨발로 지압판을 밟아주면 우리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건강 전생. 네. 이번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 전학생이요? 누구지? 들어오세요. 여진입니다. 인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반에 새로 전학 온 연계 백숙이에요. 연계 백숙. 아니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저희 발 지압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어, 자, 신발 벗고. 자, 자, 지압판 까세요. 야, 야, 왜 밀어? 왜 가 어디 밀었어? 네가 밀었잖아. 야, 밀었잖아. 소리를 했어. 도장 들어 거쳐. 죄송합니다. 정말. 지금 전학생 여기 서서 뭐 하니? 에? 허지럼 뛰어! 친구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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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뛰어! 홍대 박수! 너 왜 그러니? 화장실이 급해서요! 닥치고! 네네네네! 자, 오늘은 다 같이 발 지압하는 시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당 전생! 예? 이 말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 친구들한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전학 왔는데 다시 전학 갈게요. 먼저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친구야, 지금 돌아가면 천을 돌아가. 야,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형이 41살이다. 41살. 잠깐만. 알겠지? 어, 야, 마음 약해졌어. 진행하세요. 빨리 깔아. 야, 지압판 깔고. 예. 선생님, 제가 밀쳤습니다. 제가 엎드려 뻗칠게요. 맞죠? 얘가 밀었어요. 얘가 밀었어요. 친구를 고자질해? 우리 엎드려 뻗쳐. 예. 난 솔직해서 봐줄게. 와, 너 지금 여기 서서 뭐하니? 어지럼 뛰어. 친구야 뛰어. 친구야 뛰어. 네. 편안하게. 그렇지. 그렇지. 야, 연계 백숙, 너 왜 그러니?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는 개콘에 출연하지 않겠어요. 네네네. 자, 앉으세요. 계속해서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필요한 날. 너 찜? 와, 너 누구니? 저는 이번에 새로 전학 온 찜닭이라고 합니다. 반가워, 반가워. 찜닭아, 반가워. 너 찜, 너 나랑 사귈래? 그래. 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내 거야. 그래? 응. 야, 받아. 야, 어, 야, 줘. 야, 받아. 어, 내 거야. 야, 받아. 어, 줘. 잠깐만. 어? 왜? 어? 줘봐. 너 잘 바꿔줘. 어? 잘 바꿔줘. 어, 내 푼데. 야, 받아라! 니야, 가지 마, 마셈마. 묻지 마! 아이, 찜찜해. 어, 진짜 심심하다. 오늘은 다 같이 발 지압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동강선생! 이번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 전학생이요? 어? 어? 인사하세요. 전학생인데요. 제가 몸이 약해서 운동 같은 건 절대 못해요. 특히 허들 같은 건 절대 못 넘어요. 어, 못한다고? 네. 아, 근데 아픈 건 알겠는데 갑자기 환자복을 입고 너 뭔가 냄새가 나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진구입니다. 네, 제가 네, 이제 제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진구입니다. 제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진구입니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고! 제가 아. 형들 다 제가 초대해드릴게요. 오, 초대하자고! 너네 지금 뭐하니? 목봉 채줘요! 자! 내려주세요! 야, 승구야, 니가 좀 아팠는데 빵빵 터졌어. 오늘 녹화가 아주 잘 떨어졌어요. 아주 좋아. 잘 안 떨어진 것 같은데요? 뭐가 안 떨어져? 교장 선생님이요! 잘 떨어졌으니까 오늘 수업 끊기요.
반갑습니다. 신개념 토크쇼 리얼 토크쇼 시간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초대 손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자, 이분 모시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 뮤지컬계 여왕 전수경 씨 모셨습니다. 금방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진짜, 와, 진짜 미인이시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예. 아, 여러분. 아, 갑자기 나가시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전수경입니다. 이런 발음 쳤다. 예. Come on, everybody. 이 활기찬 모습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좋은데요, 분위기.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경 씨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뮤지컬계의 여왕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작품을 한번 보면 뭐 맘마미아부터 시작해서 렌트, 시카고 등 정말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작품을 다 하셨어요. 네. 근데 뮤지컬에서 했던 모습 좀 약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한 장면? 예, 뭐 아무거나. 예. 아, 그러면 제가 네네네. 요즘 뮤지컬 안 하고요. 네. 연극하고 있어요. 또 연극도 하시죠? 예. 네, 연극 그 금매 행복 아파트 천사에 나오는 네네네. 한 장면 그럼 해볼까요? 조금만. 이게 이제 부부 싸움 하는 장면인데 예. 그럼 황현희 씨가 남편 네. 역할을 해서 네. 한마디만 해주면 돼. 아, 그럼요. 영광이죠. 예. 당신이 미안해 할까 봐 요것만 한마디 해주면. 일단 제가 한번 받쳐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거 당신이 미안해 할까 봐. 미안해 한다고? 내가 뭘 미안해 해야 되는데? 당신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 들었는지도 알았어? 핏줄 안여서 믿을 수 없다 하시더라. 당신도 못 쓰는 글을 써 당신 앞에 막을 거냐 그러시더라. 뭐? 딸같이 지내자고? 친딸은 개뿔. 오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아니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항상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업되셔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또 즐겁게 살면 좋잖아요. 아, 실생활도 그리고 친구만 할 때도 친구야 나는 오늘 너희들 맛을 너무 반가워.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너희들과 함께 오늘 나는 즐거운 시간 보내볼 테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그만해라. 뭐 약식할 때 너희 치석을 오늘 다 날려버리겠어. 너희 치석을 다 날려버릴 거야. 그만해라. 뭐 화장실 갈 때도 너의 벨트를 내리고 변기 위에 앉을 거야. 그만해라. 키가 크시네. 네. 죄송합니다. 당최 그만하질 않네. 전수경 씨 모셨습니다. 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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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아, 정말. 아, 이렇게 밝은 에너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자, 계속해서 좀 질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도전하셨죠. 네, 네. 영화도 좀 출연했죠. 대박난 작품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왜 이제 뭐 최강 로맨스 같은 거 이제 대사 있잖아요. 예, 그렇죠. 괜찮아요. 넌 뒤졌어요. 뭐 이런 거. 저 방송용으로. 아,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마마에서 뭐 또 오페라 가수 역할도 했었고요. 오페라 가수. 그리고 뭐 김종욱 찾기 이런 데도 나왔고 또 공공의 적에서 왜 예, 슈퍼 아줌마. 아, 기억납니다. 예. 슈퍼 아줌마 그 생수 가지고. 네, 예. 생수. 야, 정말 뮤지컬계에선 슈퍼스타, 영화에선 슈퍼 아줌마. 예. 뮤지컬만 하시면 안 돼요? 영어 잘 안 되는데 왜 자꾸 이걸 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들어올리시면 안 됩니다. 저 배터리 많아서. 전수경 씨 모셨습니다! 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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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방청객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여러분 다 방청객 팬입니다. 예. 네. 네, 질문하세요. 아, 정말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무대에서 열정적인 모습이 한 마리 야생마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특히 얼굴이 알상이라고. 넌 몇 살이야? 넌 몇 살이야? 자제 좀. 네. 이모님 자제 좀. 아, 예. 자, 계속해서 좀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예, 예. 저요? 네네. 제가 진짜 뮤지컬 팬이거든요. 네. 근데 배우들 중에는 혹시 어떤 분들이랑 친하세요? 궁금하네요. 뭐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도 친하고 또 황정민 씨, 와~ 유준상 씨, 조정석 씨 다 후배죠. 그 사람들이 나오지. 너무 아쉽다. 너 나가. 나가. 너 몇 살이야 너? 네. 요즘 말려라. 쟤 진짜. 여자분이 어떻게 말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 이제
예, 저 다 팬입니다, 전승현 씨. 아, 예. 아,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또 리얼 토크쇼 나와주셨는데, 나오신 소감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우, 예. 진짜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네네. 이렇게 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예. 모두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희 행복 아파트 천사호로 다 초대하고 싶어요. 놀러 오세요. 꼭 놀러 오세요. 네, 못 갈 것 같아요. 예. 예.